최상병 사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왜, 어떤 경위로 빠졌냐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훈 전 단장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재조사를 한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처음에는 임사단장의 혐의가 자세히 적혀 있다가 엿새 뒤에 전부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서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 수색 임무를 늦게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수색 방법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빨간 추리닝을 입으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보다 복장을 신경 썼고 작전 전개를 재촉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건데 국방부도 이때까진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엿새 뒤인 8월 20일 국방부 최종 보고서엔 늦은 지시나 가슴 장화, 빨간 추리닝 등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가리키는 표현이 전부 빠졌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직전 보고서를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빠진 겁니다. 보고서가 뒤집힌 사이인 지난해 8월 17일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박경훈 당시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본부의 판단이 바뀐 과정에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입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 교사를 불러내 폭행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서 아이는 교감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방을 휘두르고 물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교감은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합니다.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하겠다고 했고 교감이 막아서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14일 전화가 왔습니다.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의심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두 차례 강제 전학당했고 이 학교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거나 교사를 때렸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뭐 치료나 이런 걸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요. 사건 직후 학생 어머니는 수업하는 담임교사를 불러내 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요. 아이들이 어른을 폭행하는 걸 목격한 거잖아요. 교육당국은 결국 오늘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 조치를 통해서 학생을 치료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은 드러난 현상만 보고 아이를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부산 기장군에선 수명이 다하는 고리 원전을 폐기할지 더 가동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가동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리 원자력 본부가 마을 이장 140명과 함께 1박 2일 행사를 갖고 술자리를 벌여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과 안주를 놓은 테이블 앞에서 춤추는 남녀는 부산 기장군 마을 이장들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춤과 노래는 이어집니다. 이장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1박 2일 행사 모습입니다. 행사 이름은 역량 강화인데 실상은 원전 홍보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이장인들이 협조를 해달라. 또 마을 주민들한테도 공고를 해가지고. 첫날 원전 해체 기업을 방문했고 숙박 장소에선 고리 원전 임직원이 직접 강연했습니다.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이점과 핵연료 저장시설 안정성을 홍보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가장 민감해할 주제들입니다. 그런 뒤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장님들 앞장에서서 이렇게 상을 제고받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기장군은 원자력 발전소 5개가 모인 국내 최대 원자력 밀집 지역입니다.
발전소 근처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핵 정책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찬반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주민 동의 없는 원전 정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헛구호였습니다. 워크숍에는 고리 원전 간부들은 물론이고 기장군청 간부들까지 동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본면장이 따라가는데 그랬다 하면 문제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원전 측은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한 행사였지만 참가자 관리를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박 2일 일정에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최근 한강공원에 있던 영화 괴물의 조형물이 흉물 논란 끝에 결국 철거됐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거나 관리가 부실했던 탓에 수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세금을 써가면서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구를 쓴 말머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왕국의 혼으로 이름 붙인 7m 크기의 청동 조형물입니다. 고령군이 대가야의 기상을 기린다며 2015년 6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눈에 잘 띄는 길가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부릅뜬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심지어 밤에 보면 너무 무섭다. 이런 민원까지 계속 나오면서 지금은 이곳 농촌문화 체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기는 데만 또다시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밤에 보니까 너무 이제 무섭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었나 보네요. 그렇죠. 무섭다는 민원이. 김연아 없는 김연아 동상도 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학창 시절을 보낸 경기 군포입니다. 김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만들었는데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김연아 선수와 닮지 않아서 이런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알기가 힘듭니다. 만드는 데만 5억 원이 들었습니다. 팻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눈여겨보진 않아서 위에 이제 김연아가 있다는 거는 잘 몰랐고요. 이왕이면 김연아 선수가 얼굴이 좀 비슷하게 지어졌거나 그러면. 김연아 선수 측과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조형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선수 측에서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조형물에 반대해서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그냥 딱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모티브를 만드는 거라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거죠. 논란 끝에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 춤사위를 상징한다며 만든 정부 세종청사 조형물은 2019년 철거됐습니다. 기괴한 표정 때문에 저승사자처럼 보여 무섭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공공조형물은 만드는데도 철거하는데도 세금이 들어갑니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애써 만든 조형물이 주민들에게 외면받는 일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